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이 비로 인해 사상 처음 일시정지 경기로 선언되는 변수가 생겼습니다. 오늘 오후 2차전에 앞서 중단된 상황부터 경기가 재개됩니다. 이명노 기자의 보도입니다. 가을 야구 전 경기 매진 행진을 이어간 광주. 방수포를 덮었다 걷기를 반복하게 한 가을비의 심술 끝에 뒤늦게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시작됐습니다. 하지만 두 팀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습니다. 삼성은 득점권에 주자를 내보내고도 내일의 스위퍼에 꼼짝없이 당했고 기아는 2회 김선빈이 큼지막한 타구를 날리고 주루코치와 세리머니까지 했지만 거센 바람에 막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. 0의 균형은 6회 초 장타 한 방에 깨졌습니다. 올 시즌 기아전 4할 타율을 자랑한 김원골이 내일의 스위퍼를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. 그런데 경기 내내 내리던 비가 변수가 됐습니다. 내일이 강판된 뒤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6회 초 무사 1, 2루에서 경기가 중단됐고 45분이나 기다렸지만 끝내 잦아들지 않은 비에 6회 말이 진행되지 않아 결국 서스펜디드 게임, 일시정지 경기가 선언됐습니다. 시리즈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 변수에 양 팀 감독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. 아쉬운 면이 좀 있어요. 뭐 요즘에는 일기예보도 그렇고 레이더도 비예보가 분명히 있었는데 강행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. 오늘 뭐 다행히 서스펜디드로 넘어가 준 게 저희한테는 더 좋은 상황이고 강원 콜드 게임 안 된 게 뭐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포스트 시즌 역대 최초 서스펜디드 게임이라는 변수가 생긴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오늘 오후 4시 재개됩니다.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.